자,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컨트롤 1 누르고, 컨트롤 Y 누르고, 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죠? 컨트롤 1 누르고, 컨트롤 Y 눌러서 돌아왔어요. 자, 지금요, 왼쪽 귀에 보면은요, 왼쪽 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요 둥글기만큼 얘도, 이 안에 살색 모양의 패스도 변경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반대쪽도 해주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천천히 해보면 되겠어요. 다시 컨트롤 Y로 돌아와서 패스로 정밀 작업하는 게 좋겠죠? 색은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 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할 거는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 여기 있는 포인터, 기준점이라고 불렀죠? 뭐 어디에선 고정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준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앵커 포인트. 그거를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클릭을 해야 돼요. 자, 클릭을 했는데요. 의외로 핸들이 얘만 있어요. 얘가 없어요. 그러면 핸들이 없으면 절대로 곡선이 될 수가 없는데 곡선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바로 이 둥글기 선에 영향을 준 주체는 얘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야? 점이 두 개잖아요. 점이 얘밖에 없어요? 선은 기본적으로 점이 두 개인데요? 밑에도 있는데요? 얘 때문이에요. 얘가 핸들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쪽 두 개의 주체 중에 한쪽 점의 주체에서 방향점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기만 한다면 선은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조절을 잘 해서요. 자, 그러면 요쪽의 둥글기는 요 핸들이라 불러요. 요 핸들로 작동하시고 요쪽 선의 주체는 요 밑에 있는 점에 있는 핸들로 작동해서 둥글게 만들면 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렇게 핸들이 짧다 이렇게 요거는 요쪽 걸로 자 얘는 핸들이 길어야 되나 이렇게 자, 핸들 지금 핸들 모양 이렇게 됐습니다. 밑에 핸들은요 길게 늘어뜨려야 돼. 왜냐하면 위에가 둥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핸들은 별로 길 필요 없죠. 약간 짧게 줄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반대쪽도 해보세요. 반대쪽은 이렇게 할까?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약간 위로 올려봐요.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약간 위로 이렇게 올려. 살짝. 올리니까 생각한 거랑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그죠? 이제 각각 하나씩 다시 핸들링 하는데, 아까 말한 식으로 하나의 선당 두 개의 점이 있는데 그 점에 핸들이 따로따로 있더라. 그럼 따로따로 핸들링을 하셔야 돼. 핸들이 핸들링 하는 거니까. 이어갈게요. 자, 컨트롤 E를 했고 다시 컨트롤 Y를 했어요. 이번엔 어떻게 할까? 뭐 지금 뭐 만질래니까 잘못 만지면 큰일 날것 같아서 만지기가 좀 어려운데 이 꿀꿀이의 다리가 좀 늘씬하게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웃라인 컨트롤 Y 눌러서 아웃라인으로요. 지금 우리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이만큼을 선택해요. 자, 이만큼이 얼만큼이냐면 자 제가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요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요 부분.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고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선택해서 방향 키로 아래로 선택을 했으면 점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점이 됐으면 방향 키로 아래로 화살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Y 하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자, 점이 검은색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드래그했다. 드래그한 부분은 선택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에?
어쨌든 자우지간 선택 관련된 툴이니까 선택이 되어졌다. 그 점들이 검정색이다. 검정색은 핸들링이 가능하다. 점이 흰색이다. 얘네들 핸들링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검은색이면 핸들링이 가능하니 어떻게 돼? 내가 방향키로 동서남북 방향키를 누르고 누르면 모양이 이동이 되면 점이 이동이 되면 선은 수동적으로 딸려오죠. 선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딸려옵니다. 그래서 다리가 늘씬해져요. 컨트롤 Y 여기까지.